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가 되게 확실한 거, 우리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명제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고 또 한 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한 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때로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과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고 기쁜 기억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제가 분노와 때로는 채찍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속상합니다. 아이들에게 속상한 게 아니고 그런 현실이 좀 속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로 여러분이 채울 것입니다. 동등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울까? 영국의 사회학자 존 러스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 뭔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냥 기다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내 삶을 채워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서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때로는 불행한 기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내 자식들과의 인생을 채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채워가려면 역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대체할 때만이 가능하다. 단순한 바람, 희구법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죠? 그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느 종교에 가나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아무리 희구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유럽 사회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 철학과 사회 이론으로 대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했는데,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종교에 대한 세뇌는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심리학적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 유명한 명제가 뭡니까? 신은 죽었다. 그가 한 10여 권 관련 책을 썼고 굉장히 여러 말을 남겼지만 역시 가장 유명한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지금 현대사회를 만들어간 아주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을 사로잡고 있는 이론은 역시 니체의 이론입니다. 현대사회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니체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자가 미친다, 가능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자가 미친다, 그건 저는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10권의 책을 썼고 6권의 교재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도 없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고 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합시다. 죄책과 이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니체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철학은 대중들에게 종교를 대신하도록 함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철학 이론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니체의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는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에 대한 복종은 노예적이며 허영이며 이기적이며 체념이며 음울한 광기이며 사상을 버리는 것이며 절망적인 행위이다. 그는 이 전 유럽 사회를 도덕으로부터 이탈시켜서 윤리로부터 이탈시켜서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다 민주주의 사회를 대부분 살고 있죠. 백성들 대부분이 욕망에 복종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죠? 나중에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모두가 악을 원하면 그 악을 입법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 같은 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자체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심지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다 니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덕에 대한 복종, 윤리에 대한 복종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음울한 것으로, 광기인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모든 도덕을 욕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욕망이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 있죠? 까르페 디엠, 그죠?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아모르파티, 다 좋은 말이에요. 욜로,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관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집 바로 옆에 욜로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부여하신다는 그 신앙으로부터 인간이 떠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도덕과 윤리로부터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되어 살게 되길 바란다. 즉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반을 신앙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럽사회 앞으로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소망차며 이렇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관을 구축했다면은 멋있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마지막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주장하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 본인이 미쳐가지고 병원 신세를 졌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뭘까? 여러분 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니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찬양하는데 현대사회는 신,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과 결별하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의 인생관을 만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구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생활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음울함과 광기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신앙과 도덕,
왜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간을 자꾸 속박하고 차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로 우리 인생관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가능성이 없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새해 첫 주에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택한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몇 사람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1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들이, 이 그들이 안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함되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유프라테스강 하구의 큰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전혀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는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큰 도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욕망과 쾌락이 가득한 삶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갔느냐, 고생을 하러 갔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고생하러? 아유, 이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산으로, 숲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삶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간 거예요. 그 더 나은 삶. 저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라남도 숭주군 해령면 호두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 시골에서 굳이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소 키우면서 겨울에는 화투 치고 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겠구나.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20살 즈음 됐을 때 교회에 가서 혹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더 나은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향한 부르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삶이 더 좋은 면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충분히 돌아갈 기회도 있었겠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의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있고 십몇 년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향한 부르심, 그죠? 그것도 뭐 자식 때문에 왔든, 뭐 돈이 없어서 왔든, 인생이 힘들어서 왔든, 뭐 어떤 것 때문에 왔든,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러 왔어요. 그렇게 와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는 갈망이 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고 왔지만 와보니까 배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향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삶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아들로서 봤을 때 때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을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때로 가서 전도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외가와 친가에 한 가정씩이 남았어요.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정씩.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광기에 접어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성, 마치 어떤 도시를 향해서 가는 삶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건 세상에 있는 어떤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구성해내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실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고 열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여러분을 더 온전케 회복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아간 방식은 뭡니까? 에? 괜히 귀한 처자 인당수에다 빠뜨리고 이런 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냥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더 회복되고 더 온전케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개예요. 따라하십시다. 존재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교회로의 부르심. 네. 존재로의 부르심이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다의 물고기와부터 하시니라 이 뒷부분 딱 절반을 떼서 뒷부분을 빼면 뭐에 대한 부르심이냐면 피조물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을 뺀 피조물 전체에 대한 그 앞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조금 더 앞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의 부르심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행위, 이 땅을 복주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존재로의 부르심에 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딱 면도칼로 자르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여러분은 막 이기적으로 뭔가 해서 획득할 때 진짜 참 기쁨을 느낍니까? 아, 그거 뭔가 좀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 다닐 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내가 뭔가 이익을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때 이미 나는 행복을 빼앗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지 우리의 욕망에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복주시는 행위에 동참할 때 그것이 아무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찾다 보니까 스스로 청빈한 삶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찾다가. 왜? 내가 내 이익을 따라 내 분초를 활용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많은 인맥을 쌓고 이거에 가치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벌을 받고 있어요. 왜? 거기선 진짜 행복이 없거든요. 저 목사님은 너무 욕심 많다. 욕 안 하셔도 돼요. 이 목회라는 일이 참으로 기뻐서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 위선적으로 하려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걸 하고 계신 분을 뭐하러 욕해? 아유,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유, 고생 많으시다. 돈만 보고 일하는 직장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아유, 고생 많네. 쟤는 고작 요거 몇백만 원 벌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네. 이미 벌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 불행한 것은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시켜서 스스로가, 아까 니체, 모든 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초인이 되어 산다. 초인이 되어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잘 극복됐으면 왜 미치냐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미치냐고. 왜 자기는 돌아버렸냐고. 그렇게 행복하면. 자,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의 부르심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온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을 전파할 대상을 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자, 이 땅이 집단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죠. 이스라엘을 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강대한 나라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천하만민을 복주게 하신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의미 있는 존재로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을 인류가 다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아닌 삶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이에요. 이중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면 첫 번째 존재로의 부르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해결돼서 진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복을 경험하신 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그냥 야 교회 오면 죽어서 천당 간대. 이거는 나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도 모르는 걸 전하는 거야. 성경에 써 있긴 하지. 그러나 가봤냐고. 그죠? 우리 이번 주에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첫날 강사님이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셨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첫날 우리 강사님 라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쳐달라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라면 가르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돼? 갔다 와야지. 그래서 이제 죽어볼 수는 없고 살아서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비법을 배워야지. 그죠? 뭐 어떻게 입신 상태, 엑스타시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든지 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경험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성경과 복음을 목사가 되는데도 너무 몰랐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은 그냥 하시길 소망하세요. 그러나 그 삶을 소망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내 삶을 복되게 하는구나. 뭐 존재로의 부르심 이런 말은 다 까먹으세요. 어차피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뭐 교회로의 부르심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지 뭐. 그죠? 나야 말쟁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말쟁이로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도 되지만 뭔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내가 누렸을 때 그것을 우리 남편이 보고 오 진짜 근데 저 여자는 나랑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죠? 미쳤거나 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뭔가가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존재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그러면 이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냐? 좀 더 들어가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따라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부르심 안에는 보편적인 존재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존재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존재로의 부르심을 회복시키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로의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약속과 요구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과 요구. 자, 약속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창세기를 봐야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거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야, 이거 가슴 뛰는 약속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일평생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저거다 저거.
왜냐하면 저게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통해 천하만민을 복주시는 저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걸 따라 우리 아버지도 사셨고 저도 그걸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자, 약속은 왜 주실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보 보면 있어요. 약속을 왜 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복된 인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 속에 반드시 뭘 집어넣는다? 약속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일로 와.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는 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인생관이에요? 니체의 인생관이라고. 그러니까 돌아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왜? 피조물이니까. 그게 너의 한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약속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누구나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그럼 뭐 부르심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택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요구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라. 요구합니다. 아, 이 요구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샤머니즘적 신앙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없어요. 그냥 가서 돈을 주면 이거를 부적으로 써가지고 남편 베개에 넣으면 돼요. 예? 요구가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 뭐 한두 가지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요구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아유,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고 그 다음에 뭐 저녁 기도회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고 이러면 보통 대충 윤곽이 그려지잖아. 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이거 어떻게 다 하냐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냥 52주 주일 출석해라. 이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 교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걸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두 가지 규칙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꾸라는 거죠? 왜 바꾸라는 거죠? 지금처럼 살면 망하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난 목사의 아들로 20몇 년 말씀 배웠는데 이거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 예배 태도 안 바뀌더라고요. 지겨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다니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지금 1시 10분이에요. 딴 교회 같았으면 지금 나가서 커피 한잔 했을 시간이야. 좋은 교회 많잖아요. 59분에 정확히 축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소개해줘요. 아, 난 예전에 내가 일하던 교회 정말 어떻게 딱 59분째 알면 이제는 59분 됐다는 거야. 이제는 하면 59분이야. 그러면서 성가대 찬양이 빵 나오면 12시 00 딱 쳐. 와, 기가 막혀요. 벌써 자유야, 여러분. 12, 3분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환원시키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우리 가족 끝장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독교가 어려워지죠. 그냥 죄인이다. 아멘. 이러면 간단한데 너 그렇게 살면은 끝장난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 의미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의미라고. 근데 어렸을 때 맨날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아멘. 세례주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있다? 따라 합시다. 스스로 복된 인생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요구는 왜 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시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참 약속만 있든지 요구만 있든지 요구만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철학이요, 도덕이에요. 그렇죠? 약속만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 종교야. 기독교는 그 두 개가 변증법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진짜지. 약속을, 그러면 약속과 요구는 어떤 변증법이네? 약속을 믿으면 아까 아브라함이 아니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를 믿으면 요구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말로 아멘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요구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않고 어디 살았다? 가나안 땅에. 누구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이삭이 장가를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 믿음의 여자를 찾는데 일단 가나안 땅에는 없어. 근데 이삭도 결혼하고, 그죠? 야곱도 그 땅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안 살고 거기 산다는 자체가 부르시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왜?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계속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우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우리 보편적인. 그러나 그는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이 동시에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거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요구를 이제 둘 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부르심인데 이것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시작. 이거는 요구예요, 약속이에요? 요구죠. 약속은 어디 있어요? 2절, 3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나중에 읽은 거예요. 약속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읽었지만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읽읍시다. 시작.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고생길이 뻔하고 불가능한 길이에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작은 길인 것처럼 얘기해줬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가봤어. 안 가봤더니 어떤 삶이 펼쳐져요?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송가가 자동으로 나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계산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땅으로 가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 가보니까 아니올시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간 거죠. 왜?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뭘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체가 믿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는데 왜 자꾸 믿는다는 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을 자꾸 안 하게 되고 강사님들이 당황하게 되고 우리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당황하는 거야. 뭘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아멘할 타이밍에 잘 안 해. 왜냐면은 담임 목사가 나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도 안 지키면 아닌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가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약속과 요구를 그래서 믿음이 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는 상반돼요. 이해되시죠? 이를테면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세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건 상반되지 않아요. 투자하면 진짜 수익률이 보장되고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삶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논리가 깨어지고 기적으로의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적을 안 믿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믿으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상황 파악이지. 그건 상황 파악. 그래서 이 약속과 요구를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킴으로써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십시다. 시작. 자, 지금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면 그가 죽으면 후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드리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분명하죠?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죠. 100이면 100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자,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바치면 우리 가족이 끝나고 나 이제 나이가 벌써 100살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는 자식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게 끝장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이삭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삭이 죽는 것과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이삭이 죽는 것과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기 죽는다? 하나님이 자손을 이루신다?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그럼 살리시겠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생각의 흐름이나 논리를 믿은 게 아니라 기적으로의 비약을 믿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안 죽이셨죠.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제물로 대체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일도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게 뭐죠? 기적이죠. 믿어주십니까? 이런 기적을 못 믿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나가다가 벽에 딱 부딪힙니다. 아우 좋은 얘기. 아 오늘 말씀 좋아. 공동체 좋아. 설교 좋아. 여러분 이런 것까지를 누가 못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부르심이 어느 시점에서 내 생각과 딱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갔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야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셔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개척하세요. 남한테는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한테 개척, 아이, 개척하면 고생하지. 누가 요새 교회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가 부흥을 하겠어? 그리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에 내가 굴복한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에 적어도 몇 차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어느 시점이 당도하게 돼 있어요.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기적으로의 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자, 본인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고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죠.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웃긴 생각이에요. 얼마나 웃긴 생각이에요. 우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임신만 해도 막 기분 좋아 죽겠는데, 아니,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나이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야. 아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비웃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났겠지. 그죠? 근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닌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산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 모든 기적들이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상식적인 생각에 순종해서 가면 그냥 상식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내 상식적인 생각의 결과도 오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잘 될까 했는데 그 결과만 왔어도 나는 하나님께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도 오지 않더라고요. 수고한 대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파수한 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리게 되었냐면, 자기 생각을 이삭을 통해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우리가 오늘 사용한 용어를 좀 사용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를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들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삶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식 키워보십시오. 한번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구성되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어차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여러분은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이후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진짜 만족이 있고 아 이거 내가 이거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서 내가 뭔가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의 부르심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헛된 철학과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요구 안에 순종하는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